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이 더위가 작년보다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더위면은 견딜만 합니다. 물론 뭐 앉아 있으면 선풍기나 에어컨 안 키면은 땀이 줄줄줄 나오는 그런 날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견뎌내시고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휴가를 가신 분들은 또 휴가를 가신 분들대로 아주 재밌게 잘 보내실 것 같고요. 그래도 한 2주만 참으면 견딜만한 가을바람이 또 살살 불어오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계절은 지나갑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그동안에 데려온 사재기한 다육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번에 강명에 있는 상이 화분을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분갈이 한거 4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 데려온 건데, 제가 그 화분을 언박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갈이부터 먼저 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화분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 화분이 지금 두 박스나 됩니다. 또 이미 사용을 해서 거의 뭐세 박스 정도 됐었는데 두 박스나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요거 한 거는 요겁니다. 네, 예쁘죠? 아주 수제 화분 같은 그런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상자는 좀 내려놓고요. 상자는 둘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마술처럼 튀어나오는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제가 그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확 눈에 띄었던 아이예요. 네, 요것도 보니까 화분이 트인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LOVE라는 러브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아주 수제 화분인 것 같아요. 이름까지 여기 새겨 있고 그런 거 보면. 네, 요런 화분 데려왔고요. 요거하고 또 비슷한 화분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화분인데 요거예요. 요것도 뭐 효정님이라고 써 있는데 요것도 트인 기법 같고요.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멋진 화분이에요. 멋지고 작품성이 있는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데려온 것이 요겁니다. 요거는 좀 약간 롱분인데요. 좀 약간 늘어뜨려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하려고 요거 데려왔습니다. 네. 세 개를 데려왔어요. 조금 모양이 다른, 색깔이 다르고 약간 모양이 다른 그런 세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네, 요것도요. 좀 멋스럽죠? 롱분인데, 롱분이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느려뜨려서 키울 아이들. 이렇게 세 개를 좀 색감이 다른 세 아이들을 데려왔고요. 네, 이렇게 6개의 화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려온 아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이제 그 토분이에요. 토분인데 제가 바이소를 심으려고 이렇게 넓은 분을 하나 데려왔어요. 제가 근데 이미 요 토분에다가 바이소 심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연화바이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심었던 게 연화바이솔하고 요거 포천바이솔, 솔방울바이솔 같이 심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따로 제가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솔 심으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톱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것도 바이솔 심으려고 데려왔거든요. 네, 좀 약간 화산석 같은 분위기인데 바이솔 심으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은 아주 커다란 신발 같은 뭐 그런 아주 넓은 그런 화분이에요. 바이솔 심으면 아주 예쁘겠죠? 바이솔 좀더 데려와서 예쁘게 심어볼 예정입니다. 저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식물,
다육이가 아니고 뭐 알로카시아나 스파트필름 같은 거 저번에 지난번에 언박싱 해드렸죠. 네, 그런 거 심으려고 요거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요거랑 크기가 좀 요거보다 큰 거 두 개 데려왔어요. 요거는 화분 받침도 있더라고요. 화분 받침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큰 것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다이소를 심어 보려고요. 요런 화분도 하나 데려왔어요. 엄청 커요. 크기가. 예, 바이솔을 얼마나 심으려고 이렇게 많이 데려왔는지 하여튼 바이솔 심으려고 데려왔습니다. 오, 예쁘죠?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크기인데요. 좀 독특하고 예뻐요. 바이솔 심기에는 수반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물 빠짐이 없는 건데 한번 바이솔 심어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분, 멋진 화분들을 데려온 아이들을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미 제가 분갈이 한 거, 창 종류 분갈이 한 아이들도 여기서 다 데려온 겁니다. 상위 화분이요. 강명의 상위 화분에서 데려온 거예요. 멋진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더 데려오고 싶은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날 가지고 간 현금이 모자라서 많이 못 데리고 왔어요. 더 이상.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음번에 더 예쁜 아이들 데려와서 또 화분 언박싱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심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위가 있으니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유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